이쪽 배 돼요? 배 대로 하래요. 이 섬 전체에서 딱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럼 혼자 살지. 3월 초에 들어왔으니까 한 20일 된 것 같은데요? 회조 씨는 7년 전부터 이 섬에 살고 있는데요. 겨울을 지내기에는 여의치 않아서 도시로 나갔다가 봄이면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 보이는 게 벽이세요? 저거요. 까만 집이 네. 한 100여 년 됐어요. 100여 년. 100년이요? 네. 이곳은 희조 씨의 고향인데 1970년대 이후로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됐답니다. 산에서 그 집이라고 띠라고 있었지. 띠를 갖다 엮었는데 요즘은 그 일손이 없으니까 갑바 갖다가 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라고요? 아, 거기서 자면 돼. 아, 네. 하긴 희조 씨도 여기서 지내시는 거잖아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 다 흘러내린다니까요. 이게 이 나무를 걸쳐서 이게 걸쳐가지고 이 흙으로 덮은 거예요. 지금 이거 막 이게 쏟아진다고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소나무 비어다가 만들었죠 집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여기 산소가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그때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태어났어, 6남매가. 아, 우리가 6남매인데 여기서 태어나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여기 본체에서 살아 싶은 거예요. 아, 여기가 한 채가 더 있었어요? 네, 한 채가 더 있었어요. 아, 지금은 없네요. 네, 지금은 다 이제 철거되어 버렸죠. 아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내가 이건 뭐 시골 집인데 이게 굴처럼 돼 있어요, 굴처럼. 불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래도 내부는 네. 깔끔한데요? 네, 내부는 옛날에 다 제가 도배했어요, 도배. 새까맣게 탔는데요? 그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불을 많이 끼면 그게 아랫목이 타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야 돼, 문을. 자동문. 자동이요? 자동문. 저녁에 추우면 이걸 이제 내려버려야지. 비닐창문이에요, 비닐창문. 그리고 이곳은 옛날 부엌. 주차장 봐봐요. 구울려가지고 저 뭐예요? 그거? 끄름. 끄름이라고 그러지, 끄름. 저 생활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긴 세월 지나 여전히 불을 떼고 있네요. 이곳이 옛날 분교의 분교. 어릴 적에 다니던 학교도 남아있는데요. 저가 칠판이에요, 칠판. 칠판 났던 자리. 1, 2학년 했다가 이제 또 4, 5, 6학년 또 할 때는 얘는 또 장난치고 둘이 앉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한 반에 한 학년에 다 서. 그렇지. 네, 한 반에 그냥 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었던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산으로 달려가 놀던 그 시절처럼 산 한 바퀴 돌아볼 참입니다. 뭐 알았어. 네, 뭘 알았어요? 우니까. 아. 여기 새소리 네. 들으면 정말 좋네요. 네, 새소리 들으면 좋고 소나무 이제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더 좋죠. 아니 눈이 안 보여? 뭐야? 안 보이냐고? 안 보여. 안 보여? 네. 오, 먹음직스러운 걸요. 저 숙취는 빨개 색깔이. 그게 뭐예요? 두루비에 산두루. 산두루. 오케이. 와. 두루 가시다. 여기는 선생님만의 밭이네요. 나만의 밭이에요 다.
여기 올라가면 입가에 내고 들어와야 돼요. 두릅뿐 아니라 봄이 오면 절로 찾아와주는 싱그러운 먹거리가 다 그의 몫이랍니다. 내가 밀어서 이거 잡아뜨린 거예요. 요거를. 네? 내가 밀어서 잡아뜨렸다고. 아유, 내가 안 쓸었잖아요. 쓴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이력이 얼마나 센가라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아주 우리 어렸을 때는 이거를 팔았어요. 타러 다닌 사람이 있었어. 네. 여기가 우물터입니다. 무슨 색이야? 미나리 좀 펴가려고. 여기 다 미나리 밭이에요. 민물이 풍부한 곳이라 습지 나물도 많은데요. 아우, 향 좋다. 무슨 향이에요? 미나리 향. 봄 냄새? 네, 봄이 왔어요, 봄이. 봄의 미나리는 생으로 먹어도 연하고 향 역시 일품이죠. 뭐 손질하기는 최적이네요. 따뜻하다. 따뜻하자마자 이거 또 바로 또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니. 소음 한 바퀴 돌면서 먹을거리 잔뜩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사는 맛이지요. 소금이 소독도 되고 찔렀다고 그래. 안 버리라고 그런 맛이 없죠. 17살에 돈 벌러 서움을 나간 후로 안 해본 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돈은 많이 벌었어도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이 서움에 쉬러 오게 됐답니다. 그렇게 여기서 지내며 모든 게 편안해지자 아예 살게 된 거고요. 삼겹살하고 미나리 향하고 맛이 고소한 느낌이 나네요. 네. 도시의 편리한 집과 화려한 음식을 두고 이곳에 머물게 되니 참 희한한 일이죠. 이 풍경이 한몫하네요. 이 식사에. 그럼. 이곳에 무엇이 자꾸만 마음을 끌어당기는 걸까요? 누구 하나 재촉하는 이 없는 한가로운 아침. 됐어. 새소리에 깨고 바람소리에 깨고 뱃소리에 또 깨고 배 지나가니까 뱃소리에 깨는 거예요 또. 어릴 적 가장 친숙했던 소리에 잠이 깨면 그 옛날 아침마다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부드러워지는데. 숲에서 얻은 신호대로 바구니를 만듭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내가 가서 팔아가가지고 팔아서 쌀로 바꿔온 사람이에요. 솜씨가 좋습니다. 끝! 이야, 그럴싸하죠? 응? 아휴, 네. 시장 가야지, 시장 바구리. 시장 바구리, 시장 바구리. 시장 가야지. 아, 갑시다, 가, 시장 먹. 여기 시장이 어디세요? 시장,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 가서 해산물 따와야지. 하루 두 번 바닷속에 드러나면 반찬거리 구하러 가는데요. 그 길에는 늘 신이 난답니다. 드렁고. 어이 뭐예요? 따개비요, 따개비. 순식간에 따야 돼, 이것도. 순식간에. 왜요? 그래야 따기가 좋아. 네. 거북선 있네, 거북선. 뭐야? 거북선.
거북손이요? 거북손은 짭조름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죠. 이게 거북손이에요, 거북손. 진짜 거북의 손 같이 생겼네요. 네. 하나, 둘. 오이씨! 어디 갔어? 왔다. 야. 하나 또 어디 갔어? 오. 오. 네. 세 마리. 세 마리. 이게 진짜 맛있는 건데. 아, 그럼 무슨 게예요? 이게 여기서는 쫄짱게라고 그래. 쫄짱게. 쫄짱게. 네, 쫄짱게. 그거 이제 뒤집어 봐요. 또 나오죠. 또 나와. 또 나와. 예. 네. 하나 둘 셋. 그치. 오, 한 마리 있네. 아, 두 마리. 이게 잡는 먹는 것보다 잡는 재미예요. 재미도 있고 반찬거리도 얻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네요. 또발이 죽고. 이렇게 잠깐 나오셔도 한 번 드실 거는 풍족하게 가져가시네요. 그렇죠. 예. 뭐 혼자 먹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요. 혼자 먹는데. 애쓰지 않고도 늘 풍요로운 곳이니까 욕심 부릴 일도 없죠. 이제 출출해질 시간. 구해온 것들을 서둘러 손질합니다. 민물질이 다 빠져나오는데. 어릴 때 육남매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 귀했던 요리를 할 거랍니다. 건더기는 건더기대로 먹고 국물은 육수를 별미로 해서 먹으려고. 이따가 먹어보면 이제 맛이 이런 맛이 어디서 날까 싶을 정도로. 이 육수에다가 이 라면을 해서 먹으면 맛이 시카차려고. 전경을 보면서 본산 보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외딴 소음이다 보니 그 시절에는 제일 귀했던 음식이 라면이었대요. 어른이 되고 도시에 살면서 언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는데 도무지 이 맛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맛있나요? 아유, 이런 맛 처음이네. 또갈이 좀 이게 똘똘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또갈이거든요. 이게 뻘이 없어요, 뻘이. 라면 한 젓갈 드시고 풍경 보시고. 원 없이 먹었으니 이제 할 일이 있다는데요. 연장까지 챙기고 뭘 하시려는 걸까요? 가요, 가요. 여기 있어야 돼. 장갑 끼어요, 장갑. 장갑이요? 네, 장갑. 왜요? 이 손 도와주려면 장갑을 끼어야지. 도와달라고요? 섬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편해지셨나 봐요. 손에 든 건 씨앗인 것 같죠? 여기가 밭이에요? 예. 아담한데요? 상추를 심어야죠. 상추하고 깻잎하고. 먹는 것보다는 키우는 재미로 조금씩 심어보는 겁니다. 취미 삼아서 뭐 바다 가고 뭐 산에 가고. 산에 가면 또 새소리 듣고. 누가 이런 맛을 느껴보겠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 오는 거죠. 이곳에 있어 참 좋은 봄입니다.